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? 아마 비슷해요. 오늘 이제 미디어 엔터 네. 업종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난주에 그냥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말씀하셨듯이 일조에 가까운 그런 투자 유치를 지금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이 어떤 미디어 엔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 쪽에서의 우리나라 엔터 기업 특히 해외라고 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중동 쪽에서의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기업도 투자를 받지만 우리나라 뭐 특히 SN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중동 현지 쪽으로의 법인 설립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미디어 엔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올해 상반기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이 한화연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한테는 강하게 어떤 수급이 쏠리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어떤 실적 장세가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는 뭐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약간 좀 번외 얘기지만은 뭐 해외 수주가 어떤 좀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업종 특히 이제 뭐 방산 그리고 이제 원전 뭐 이런 기업들한테는 확실히 종목들을 추리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 안에서 이제 그 미디어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방산 원전주와 더불어서 어떤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는 업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그런 좀 매수에 대한 부분은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이런 그 제재가 좀 풀리면서 우선 중국 공연에 대한 개최 기대감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참 많은 분들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성우 차장님께서는 또 의외로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. 그렇다면 종목이 좀 궁금합니다.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 장세고 실적이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주가는 선 반영되지 않았나.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약간 순환매 장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라고 하면은 어떤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차익 실현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나오는 상황이고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에 있어서 과대낙폭에 의한 매수세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과대낙폭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뭐 반도체, 뭐 그리고 화, 뭐 이런 기업들한테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지난주까지 좀 몰렸는데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실적 장세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실적 장세로 했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만 뭐 매수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 뭐 수급이나 이런 시장 상황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미디어 엔터 업종 안에서는 이제 CJ E&M을 좀 말씀을 어제 대표이사 이제 교체 때문에 좀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. 그렇죠. 이 구창근 신임 대표이사의 그 과거에 어떤 그 사업 그 계획이나 어떤 추진력을 봤을 때 뭐 실제 E&M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올리브영과 뭐 푸드빌 대표이사 셨잖아요. 뭐 그때 이제 구조조정도 했었고 뭐 분할 매각 상장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과 성과를 떠나서 어떤 기업들에 대한 가치 부분은 좀 많이 올라갔던 게 사실이거든요. 뭐 그런 부분이 실제 E&M에 대한 어제 주가 부분도 좋게 좀 하지 않았나.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4분기 같은 경우에도
지금 증권사가 예측하는 게 350억 내외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,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높아진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,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CJ E&M의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더 먼저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매수 관점 들어가자는 말씀이고,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넷마블 지난 3개월간 봤을 때도 거의 뭐 주가 수준이 뭐 40%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, 그런 부분이 어떤 지분 가치에도 도움을 주면서 이 어떤 올해 1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광고 시장, 어떻게 보면 미디어 쪽의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큰데, 근데 이제 광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좀 단언은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실제 E&M의 뭐 아시겠지만 뭐 티빙, 뭐 피플스 시즌, 최근에 구독자 특히 티빙 같은 경우가 이 구독자 수가 좀 크게 많이 늘어났잖아요. 예,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그 티빙이나 관련된 OTT 기업들이 올해 그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CJ E&M의 어떤 가치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최근에 음악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4세대 아이돌을 하잖아요. 엔터 업체들이 4세대 아이돌의 그런 좀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뷔를 이제 앞두고 있는 많은 상황인데, 뭐 CJ E&M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음악 사업에 진출하면서 가시권이 되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엔터 4사에서 지금 많은 어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엔터 사업 부분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,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CJ E&M 어떤 그 적감에서 관점으로 한번 또 어제 뭐 거래량과 함께 이 주가가 양봉을 그렸으니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CJ E&M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, 모멘텀 플레이라면은 또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우선 어제 가격에서 한 20% 정도만 12만 원을 목표가를 말씀드릴게요. 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측정하는 부분이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는 좀 적당하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CJ E&M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, 일단 어제 시장에서 CJ E&M을 10만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. 지금보다 약 10%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자, 12만 원대까지 보고 진입하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